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업가 신신당부의 신중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 요정 이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은 씨 혹시 네. 간통죄가 폐지된 거 알고 계세요? 네, 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뭐 형사처벌을 이제 안 받게 됐다. 예. 여기까지도 살짝 들어봤었는데, 저는 사실 좀 궁금했던 게 그러면 바람 피는 게 죄가 아닌가? 이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뭐 이런 거죠. 나름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더 이상 처벌하지는 못해요.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간통죄 없었다고 해서 바람 피도 되느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지는 않지만 네. 배우자 이제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사예요? 민사가 아니라 이때는 가사라고 보통 표현해요. 가사요? 그러니까 이혼소송을 가사소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네. 문제다라고 해서 가사소송인데 그때 이때는 뭐냐? 당연히 그 바람 피운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네. 그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상간자, 그러니까 내가 그 바람 내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도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상간 남녀에 대해서는 예. 그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결혼한 사람이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죄라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죄는 아니에요 저 이상이 되겠죠. 예전에는 처벌 간통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형사적으로 죄가 된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죄는 하지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법행위 혹은 부정행위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전 좀 헷갈려요. 불법행위가 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죄라고 보통은 뭐냐면 네.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걸 보통은 죄라고 한다고요. 죄를 졌어라고 하는 거하고 네. 이제 처벌받게 되는 죄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섞어서 쓰기도 하긴 하지만 네. 엄밀히 따지면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간이란 말을 좀 써요. 이제 아마 네. 들어보셨을 건데 네.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등장한 용어예요. 예전에는 이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니까 우선 고소를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게 한단 말이에요. 네. 더 이상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내 배우자와 그 바람을 피운 그 상대방 상간자들을 용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가사 그 손해배상이라고 청구해야겠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간남 소송, 상간녀 소송.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새롭게 등장한 소송의 유형입니다. 근데 좀 억울한 일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네. 내가 이 사람이 유부녀인 거 유부남인 걸 몰랐어. 이런 경우에 그럼 나는 어떻게 억울하게 내가 상간자로 몰려가지고 네. 상대방한테 소송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오늘 한번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에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간통죄가 뭔지 한번 또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예전에 그 형법 제241조 규정이 되어 있던 건데요. 그 간통죄는 그 배우자에 있는 자가 간통이라면 서로 이제 성교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거나 아니면 그와 상간, 그러니까 그 배우자에 있는 자하고 성교행위를 했던 그 상대방 요거를 이제 간통 혹은 상간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는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었고 그래서 처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날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해가지고 간통죄가 위헌이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이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더 이상 이제 간통죄로는 처벌하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근데 제가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는데 그런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간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는 처벌하려면은 성관계를 맺는 거를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미행을 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모텔,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거 보고서 가서 현장을 덮쳤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죠. 왜냐면 그걸 잡을 해야 아 이게 간통이구나 했단 아, 말이에요. 아 그래 그렇구나. 아.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뭐 다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사생활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은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걸 적나라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막 그쵸. 사진도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암시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심하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성적 자유결정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생활의 비밀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법이 뭐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둘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하든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이런 쪽으로 해결해야지 이걸 국가가 나서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위헌이 났던 거죠. 아 이해가 정말 쏙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문제요? 이제 간통죄 예를 같으면 이제 바람 피우면 간통죄로 고소해가지고 처벌받게 하면 이제 혼쭐이 좀 나지 않습니까? 네. 정신 차리게 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이게 안 돼요. 오히려 또 이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죠. 야 이제 처벌도 안 되는데 마음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부작용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오히려 네. 간통죄 다시 부활하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 더 방법이 없다. 이거 실제로 그 다음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돈도 한도가 있어서 별로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완전히 그냥 대놓고 이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리면 그냥 아 그래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적반하장이죠 이 표정에. 그러게요. 옛날에는 싹싹 빌었거든요 잡히면. 그래도 아, 한 번만 용서해줘 이러면서. 그래도 뭔가 손해배상의 액수가 되게 높으면 예. 그만큼의 어떤 처벌이 될 것 같아요. 아, 날카로우시네. 원래는 사실 그것 자본주의. 그것 때문에 사실은 폐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액수를 높여서 그렇게 해결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게 위자료소송, 청구소송에서 반영이 돼서 높아져야 네. 되잖아요. 네. 이걸 못 추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으로 내가 위로를 해주면 네. 뭐 그냥 내가 뭐 헤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내가 이거라도 많이 받아서 앞으로 자식 키우면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택도 없는 금액을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얼마일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이거는 개인의 네. 재산의 퍼센테이지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야 될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벌금처럼 예. 돼 있어요? 예,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아, 그럼 돈이 없어도 문제고 돈이 많아도 좀 문제네요? 많은 사람이 왜 바람피 죽었다니까요? 아니 까짓 거 품도 던지고 야! 나 너도 이거 떨어져! 나 이혼할 거야! 나는 뭐 떳떳하게 오히려 아, 청구 처벌이 없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와, 얼마인 줄 제가 네. 말씀드리면 기껏해야 3천만 원이에요. 물론 가끔 가다가 4천, 5천까지 가는 경우 있는데 아니 사실 돈 있는 사람한테 3, 4천, 5천 뭐 그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푼돈이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이제 바람 피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까지 벌리면 이제 돈 좀 주고 그냥 헤어지거나 뭐 하면 되지. 물론 이제 이혼 소송할 때 이제 재산 분할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조금 주저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바람 피는 것 자체만으로의 어떤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건 적어요. 또 심지어 어떤 줄 아세요? 이거 좀 욕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모 판사 여자 판사님이신데 네. 이게 가끔 이제 바람을 폈는데 원래는 아우 어떻게 그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원래는 그냥 이혼하고 그래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애도 아직 어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살기가 좀 힘드니까 이혼을 안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간 열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그 판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아직 이혼 안 했잖아. 가정이 안 깨졌네. 그러면서 2천만 원만 인정해줬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가정이 깨져야만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어차피 가정 안 깨졌구만. 바람 피웠다고.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거나 이혼이 됐어 돼야만이 가정이 깨졌다고 단순하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이혼 소송을 제기 안 하고 이혼을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많이 청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송 비용이 있기 때문에 딱 3천만 원 청구했는데 그거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간통의 그 배우자를 둔 그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우라통이 네. 터지겠어요. 맞아요. 네? 아니 남편이 바람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소송했더니만 아직 이혼 안 했다고 돈을 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거는 사실 법원 그 판사 욕먹어도 지금 싸요.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애초에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금전적으로 해가지고 그 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취지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있을 때 없을 때가 차이가 없어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억 원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좀 약간 억대라고 하면 약간 사람이 약간 움찔하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약간 몇 천만 원하고 또 억대는 또 약간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럼 또 약간 억대를 그냥 순순히 주기에는 또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3천만 원에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고서 헤어지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억은 좀 느낌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보다 거의 뭐 7천 정도는 억이 그렇죠. 돼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 물론 가끔 뭐 최고로 지금 5천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하긴 한데. 그게 최고가 5천이에요. 네, 제가 본 거로는. 최소한 두 배는 올려야 돼요. 여성 쪽으로 뭐 옹호하거나 그런 쪽이 아니라 어차피 이건 뭐 상간 쪽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느 쪽에도 상관없이 간통죄를 폐지했으면 그에 상응하게 민사적으로라도 그걸 위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좀 상향하는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강력한 주장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뭔가 금액이 높아져야 할 벌금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죄짓기 좋다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상관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가지고 돈 있으면 내고 말지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껌값이잖아 소위 말하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해요 벌금. 이 사람 제가 돈이 되게 많아.
그러면 막 벌금이 몇 천만 원 부과하는 거예요. 뭐 세금이랑 비슷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비례세 해가지고 해서 벌금 맥스. 그래야 실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도 부자가 느끼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또 100만 원의 가치는 다르단 말이에요. 부자 가난한 사람들이 100만 원 효과를 누리려면 부자를 하면 1000만 원 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재산에 비해서 그 비례해서 좀 이게 벌금이 부과되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억으로 바꾸면 안 필까요? 저는 못 필 것 같아요. 저 5억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있어도 못할 것 같아요. 아까워서. 상간남과 상간녀의 소송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보통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 상간남, 상간녀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어리다든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주저하면서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만 구하는 경우, 이 크게 두 가지 경우 있어요. 네. 근데 어느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비슷할 것 같은데 후자가 좀 더.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을 안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는 조금 두려워하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고 잘못한 게 맞다 하더라도 막상 이혼한 후에 생활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감당 못하겠다. 내가 이놈은 싫지만 아내는 싫지만 내가 어떤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려면 아니면은 경제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필요하다. 필요에 의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겠다. 다만 그렇지만 그 상대방은 내가 용서 도저히 못하겠어. 어떻게든 내가 거기를 괴롭히거나 혼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상간난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시는 경우죠. 네, 궁금한 게요. 이혼을 해서 양육권의 문제로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최근에 나왔던 판례도 있지만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 법 아니에요? 법이 맞아요. 강제할 방법도 있지만 거의 안 줘버리기 때문에 3분의 2가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근데 그러면 뭐 압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절차가 있는데 재산을 다 빼돌리는 거죠. 딴 쪽으로. 자기 앞으로 명의를 안 해놓으면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법안들이 나오냐면 운전면허를 면제시키거나 마주시키는 경우, 아니면은 극단적으로는 형사처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해서 양육비 받으면 되지, 재산분할 받으면 되지. 근데 그게 녹록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직업 갖고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결혼 때문에 경력이 단절돼가지고 집에 전업주부로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직장을 얻고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럼 나면 남편을 그냥 현금 인출기로 생각해야겠다. ATM. ATM기로 생각하고 돈이나 뽑아먹고 살아야겠다.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용서해서거나 아니면 가정이 뭐 파탄이 안 나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눈초리도 잠깐 사실 아직까지는 어떤 이유로 내가 이혼을 했던 간에 아직까지 뭐 이혼남, 이혼녀에 대해서는 시선이 아직까지 곱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을 안 하고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하면 금액을 깎는 그런 몰지각한 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봤는데. 진짜 약간. 제가 이럴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시 법원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과서에 있는 거 책만 보고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현실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